자, 오늘은 여러분 책 18쪽이죠. 3번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부정사가 부사처럼 부사구로 쓰이거나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를 부사적용법이라 그럽니다. 자, 간단하게 용법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는 것은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사처럼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보면, 목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감정의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결과, 조건, 양보,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독립부정사라는 것이 있는데,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용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점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책을 보죠. 자, 먼저 1번은 투부정사가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조디, would you read number one? We work to live, not live to work. 같이 해석해 봅니다. We work to live.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한다. Not live to work.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하지 일하기 위해서 살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to 부정사가 두개 나오죠. to live는 동사 work을 수식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되고 to work은 동사 live를 수식하면서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둘다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to 부정사가 목적을 나타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면 to 부정사를 in order to 부정사 혹은 so as to 부정사로 바꿔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in order to 부정사나 so as to 부정사는 목적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박스 아래 설명념 1번으로 가겠습니다. He raised his right hand to ask a question. He raised his right hand. raised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raise, raised, raised. 이렇게 하면 타동사로 뭐뭇을 들어 올리다 혹은 뭐뭐를 기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혼동하기 쉬운 동사가 있는데 바로 rise가 있습니다. 과거형을 rose, 과거 분사는 risen 이렇게 변하는데 자동사로 일어나다, 솟아오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He raised his right hand. 그는 오른손을 들었다. To ask a question. 질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죠. 그는 질문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들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여기에서 to ask a question이 동사 raised를 수식하면서 질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되고 있죠. 이때 to ask는 in order to ask 혹은 so as to ask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바로 아래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조디. He worked hard in order to succeed in life. He worked hard so as to succeed in life.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다. In order to succeed in life. 혹은 so as to succeed in life. In order to와 so as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미 알고 있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to 부정사의 목적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석을 정리를 해보죠. 그는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in order to succeed나 so as to succeed가 동사 worked를 수식하니까 부사적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독해를 해보면 알겠지만 to 부정사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목적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어색하다면 다른 의미의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자, 다음은 2번입니다. 자, 2번에는 to 부정사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 경우입니다. 자, 해석은 뭐뭐 해서 혹은 뭐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기본 예문에 2번을 보겠습니다. Number two, I'm very glad to hear that your son is recovering from his illness. 자, 같이 해석해 봅니다. I am very glad. 나는 매우 기쁘다. To hear. 뭐뭐를 들어서 기쁘다는 것이죠. That your son is recovering from his illness. Recovering from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recover from 하면 뭐뭐에서 회복하다, 회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illness는 병이란 뜻이니까 당신의 아들이 병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기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to hear 이하가 I am very glad 한 감정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의 형용사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이때 감정의 형용사를 A라고 한다면 to 부정사 해서 A하다, to 부정사 했기 때문에 A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자, 같은 형식의 예문을 더 살펴보죠. 자, 그럼 아래 설명 예문 2번으로 가겠습니다. I feel sorry to hear of his failure. 같이 해석합니다. I feel sorry. Feel sorry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유감스럽게 여기다, 유감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I feel sorry. 나는 유감스럽다. To hear of his failure. 자, hear o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hear of는 뭐뭇에 대해 전해 듣다, 뭐뭇의 소식이나 소문을 듣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failure는 실패란 뜻이니까 to hear of his failure. 그의 실패 소식을 들으니 나는 유감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도 감정의 형용사인 sorry가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죠. 그래서 to hear 해서 sorry 하다 이런 말입니다. 역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제용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장. He was happy to see his wife again. 자, 같이 해석합니다. He was happy. 그는 기뻤다. 자, 왜 기뻤을까요? To see his wife again. 자신의 아내를 다시 보게 되어 기뻤다는 것입니다. to 부정사인 to see가 happy라는 감정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3번은 이유 판단의 근거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to 부정사 앞에 어떤 판단을 내릴 말이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서 그 이유나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예문 3번을 보시죠. He must be mad to do such a foolish thing. He must be mad. mus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must는 첫 번째로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뜻으로 추측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뭐뭐 해야 된다, 의무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He must be mad.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To do such a foolish thing. such부터 thing까지 밑줄 쳐보세요. such a 형용사, 명사. 이렇게 하면 그러한 뭐뭐, 그런 뭐뭐 이런 뜻입니다. 물론 형용사가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부정관사는 어가 아니라 언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such a foolish thing. 그런 어리석은 것, 그런 어리석은 짓 이런 뜻이니까 to do such a foolish thing.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다니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he must be mad.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말이 나와 있고 뒤에 to 부정사인 to do 이하가 나와서 그 이유나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그리고 반대말로 자주 나오는 cannot은 뭐뭐일 리가 없다. 자, 이거 반대말 관계로 서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박스 아래 설명 예문 3번으로 가서 관련 예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You are very kind to take me to the station. You are very kind. 당신은 매우 친절하십니다. To take me to the station. Take A to B 하면 A를 B에 데려가다 이런 뜻이니까 나를 정거장까지 데려다 주시다니. 정리하면 나를 정거장까지 데려다 주시다니 당신은 매우 친절하십니다. 즉, 당신은 정말 친절하십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도 you are very kind라고 말한 이유를 to take 이하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What a fool he is to believe such a thing. What a fool he is. 자, what부터 he is까지 밑줄 쳐보세요.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동사 하면 감탄문입니다. 이때 주어동사는 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죠. 자, what a fool he is. 그는 얼마나 바보인가. 정말 바보다 이런 말이죠. 자, 왜 바보라고 했습니까? To believe such a thing. 그런 일을 믿다니 그는 얼마나 바보인가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감탄문은 그는 정말 바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to believe 이하가 그 이유나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to 부정사가 이유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예문 3개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때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자, 결과의 용법인데요.
자, 일단 기본 예문 4번을 보겠습니다. He lived to see his great-grandchildren. He lived. 그는 살아서 to see his great-grandchildren. great-grandchildren의 동그라미. grandchild가 손자, 손녀란 뜻이니까 great-grandchild 하면 증손이란 뜻입니다. to see his great-grandchildren, 증손들을 보았다. 해석을 정리하면 그는 살아서, 즉 오래 살아서 증손들을 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는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보니까 그 결과 뭐뭐 하다 이런 의미로 의도된 결과가 아닌 자연적인 진행 과정상의 결과나 우연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문장의 경우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증손들을 보기 위해서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오래 살다 보니까 증손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투부정사가 결과의 용법으로 쓰이는 문장들을 더 살펴보죠. 박스 아래 설명 예문 4번을 봅니다. He worked hard only to fail. 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다. 혹은 공부했다는 얘기죠. Only to fail. Only to fail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Only to 부정사는 결국 뭐뭐 하게 되었다. 결국 뭐뭐 했을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생겼을 때 쓰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He worked hard only to fail. 그는 열심히 공부했으나 혹은 일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공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국 실패했을 뿐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도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오직 실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자, 결과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only to 부정사. 결국 뭐뭐 하게 되었다. 결국 뭐뭐 했을 뿐이다. 이렇게 그냥 수거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문이에요. He left his home never to return. He left his home. 그는 집을 혹은 고향을 떠났다 이런 얘기죠. Never to return. Never to return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Never to 부정사는 다시는 to 부정사 못하다 이런 뜻이니까 Never to return.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정리하면 그는 고향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Never to 부정사는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nly to 하고 함께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예문입니다. He worked so hard as to pass the entrance examination.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He worked so hard as to. 자, 여기에서 so와 as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So A as to 부정사하면 너무 A에서 그 결과 to 부정사하다. 그래서 so A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결과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to 부정사할 만큼 A하다의 뜻으로 A enough to 부정사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일단 1번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죠. He worked so hard. 그는 너무 열심히 공부했다. As to pass the entrance examination. 그 결과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자, 방금 so의 as to 부정사는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so that 주어 동사를 사용해서 바꿔보죠. He worked so hard that he passed the entrance examination. He worked so hard that he could pass the entrance examination. 자, so that으로 바꾼 문장이 두 문장 있었죠? 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He worked so hard.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 그 결과, that he passed the entrance examination. 그는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자, 이때 passed 대신에 could pass를 쓰게 되면 입학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enough to 부정사를 써서 바꾸는 경우입니다. He worked hard enough to pass the entrance examination. He worked. 그는 공부했다. Hard enough to pass the entrance examination. 입학 시험에 합격할 만큼 충분히 hard, 그렇죠? 열심히 공부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입학 시험을 entrance examination이라고 했는데 entrance의 스펠링이 좀 이상하죠? 자, 분명히 뭐뭐에 들어가다, 입학하다. 그래서 enter의 명사형일 텐데 E-N-T-E-R-A-N-C-E가 아니고 E-N-T-R-A-N-C-E가 되었습니다. 자, 요거 스펠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험 등에 합격하다 할 때 동사 pass를 쓴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갈 차례죠. 자, 5번은 조건 양보의 의미니까 조건일 때는 만약 뭐뭐이라면 이렇게 해석하고 양보일 때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기본 예문의 5번을 보시죠. I would be happy to get a promotion. I would be happy. 나는 행복할 것이다. 행복할 텐데 이런 얘기죠. To get a promotion. Get a promotion의 밑줄 쳐보세요. 승진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to get a promotion. 승진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행복할 텐데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to 부정사가 would나 will 같은 가정법 동사와 함께 쓰이면 조건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이라면, 뭐뭐한다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때 to 부정사를 if절로 써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죠. I would be happy if I got a promotion. I would be happy. 나는 행복할 것이다. If I got a promotion. 만약 내가 승진한다면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장에서 왜 to get이 got으로 변했을까요? 자, would로 보아 가정법 과거 문장이기 때문에 과거형 got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자, 혹시 모르는 분들은 제가 가정법 제7장 법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자 이런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선생님, 기본 예문 5번을 보면 분명히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인 happy가 나오고 그 뒤에 바로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이거 감정의 원인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분명히 앞에서 말했습니다. 감정이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그때 to 부정사는 감정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자,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법 동사인 would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would 같은 가정법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to 부정사가 나오면 일단 조건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한다면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조건을 나타내는 to 부정사가 나오는 예문 중에는 자 이렇게 감정의 형용사가 나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석할 때 조금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박스 아래 설명 예문 5번으로 가시죠. To hear him speak English, you would take him for an American. To hear him speak English. 그가 영어를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you would take him for an American. take와 fo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ake A for B 하면 A를 B로 여기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런 의미니까 너는 그를 미국인으로 여길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가접법 동사인 would가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는 조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to hear him speak English, 그가 영어를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그럼 if절로 바꿔볼까요? If you heard him speak English, you would take him for an American. 잘 들어보셨죠? 해석은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같은 뜻이니까. 자, 그리고 would가 가접법 과거니까 if you heard로 과거형 heard가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더 확인하세요. 다음 문장은 to 부정사가 양보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To do your best, you could not finish it in a week. To do your best. 비록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you could not finish it in a week. 너는 그것을 일주일 안에 끝마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문장에서의 to 부정사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양보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문장의 to 부정사를 조건으로 해석한다면 to do your best, 최선을 다한다면 you could not finish it in a week. 너는 그것을 일주일 안에 끝마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이 문장을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의미를 지닌 even if를 써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Even if you did your best, you could not finish it in a week. Even if you did your best, 비록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you could not finish it in a week. 너는 그것을 일주일 안에 끝마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to 부정사가 조건이나 양보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다음 6번으로 가죠. 6번은 to 부정사가 앞에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기본 예문 6번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The car was very nice to drive. 자,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The car was very nice. 그 차는 매우 좋았다. To drive. 운전하기에 매우 좋았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따져보면 to drive 하기에 nice 했다. 이런 의미로 to drive는 형용사 nice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He was fast enough to win the race. 자, enough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A enough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일 만큼 충분히 A하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배웠어요. So A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으로 바꿨을 수 있죠. 자,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He was fast. 그는 빨랐다. Enough to win the race. 그 경주에서 이길 정도로 충분히 빨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알 수 있죠. To win the race 할 정도로 enough하게 빨랐다. 이런 얘기니까 to win the race가 부사인 enough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so that can을 사용해서 바꿔보면 He was so fast that he could win the race. 자, 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우선 결과의 의미로 해석하면 He was so fast. 그는 너무 빨랐다. That. 그 결과 He could win the race. 그 결과 그 경주에 이길 수 있었다. 자, 혹은 정도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He was so fast. 그는 너무 빨랐다. 자, 뭐 할 정도로? That he could win the race. 그 경주에 이길 정도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빨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 설명념 6번으로 가겠습니다. French is hard to learn. 자,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French is hard. 프랑스어는 어렵다. To learn. 배우기에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프랑스어는 to learn하기에 hard하다. 이런 말이니까 to 부정사인 to learn이 형용사인 hard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자, 복잡하게 뭐 형용사 수식한다, 부사 수식한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수거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함께 보시죠. I am ready to start now. Am ready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ready to 부정사는 뭐뭐 할 각오가 되다, 준비가 되다 이런 의미로 쓸 때도 있고요. Be willing to 부정사의 의미로 기꺼이 뭐뭐 하다 이런 뜻일 때도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I am ready to start now. 나는 이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굳이 따져보자면 여기 to start는 형용사 ready를 수식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죠. 하지만 be ready to 부정사, 뭐뭐할 준비가 되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에요. 자, 우선 is anxious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어구의 뜻을 알아야 해석할 수 있습니다. be anxious to 부정사는 뭐뭐하기를 갈망하다, 몹시 뭐뭐하고 싶어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be eager to 부정사 뜻이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He is anxious to buy it. 자, 해석해보죠. He is anxious to buy it. 그는 몹시 그것을 사고 싶어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여기 to buy는 형용사 anxious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be anxious for 명사하면 뭐뭇을 갈망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뒤에 about이 나와서 be anxious about이 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뭇에 대해 걱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문인데요. Is sure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sure to 부정사하면 틀림없이 뭐뭐 할 것이다. 꼭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들어보죠. He is sure to come. 해석하면 He is sure to come. 그는 틀림없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To 부정사 to come이 형용사 sure를 수식한다는 것은 말 안 해도 이미 파악하고 있죠? 자, 참고로 be sure to 부정사는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He is sure to come은 I'm sure that he will come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엔 정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그만큼 시험에도 잘 나오죠? 자,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o A, to 부정사하면 to 부정사 하기에는 너무 A하다. 너무 A에서 to 부정사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So A that 주어 cannot 동사원형 So A that 주어 can't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A that 주어 can 동사원형이 아니라 cannot 동사원형입니다. 자, 일단 들어보죠. He is too old to swim. He's too old. 그는 너무 늙어서 to swim. 수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는 수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늙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to swim은 형용사인 old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을 so that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랬죠. 자,
can't를 쓴다는 거 자,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e is so old that he can't swim. He is so old. 그는 너무 늙었다. That, 그 결과 he can't swim. 수영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2A2 부정사를 so that 형식으로 바꾸면 꼭 can't를 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문에도 to가 나오는데 자, 해석할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들어보죠. She is too ready to talk. She's too ready. 자, 그녀는 너무 준비가 되어서 to talk, 말할 수 없다. 해석이 좀 이상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이 해석도 역시 이상합니다. 자, 동그라미 칠 준비하십시오. Is too ready to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too ready to 부정사하면 너무 뭐뭐해서 곤란하다. 지나치게 뭐뭐해서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to는 부사 very의 의미가 됩니다. 자, 제대로 해석을 해볼까요? She is too ready to talk. 그녀는 지나치게 말을 해서 곤란하다. 한마디로 수다장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be too ready to 부정사 말고도 be too apt to 부정사, be too eager to 부정사 하면 너무 to 부정사에서 곤란하다. 지나치게 to 부정사에서 곤란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절대 2A to 부정사하고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것들만 따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He is too clever not to know it. 자, 일단 too clever not to에 밑줄을 쳐보세요. 자,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따져보면 to a to 부정사가 너무 a에서 to 부정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었죠. to 부정사는 부정의 의미죠. 자, 그런데 이번 문장에 나오는 to a not to 부정사는 to 부정사 앞에 not이 붙었습니다. 이때 not은 to 부정사를 부정하니까 부정의 부정, 즉 이중 부정으로 강한 긍정의 뜻이 되죠. 따라서 not to 부정사는 강한 긍정의 의미가 되어서 to a not to 부정사 하면 매우 a에서 반드시 뭐뭐하다, 뭐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o a that 주어 동사나 so a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he's too clever. 그는 너무 똑똑해서 not to know it. 반드시 그것을 안다 혹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so와 that을 사용해서 문장을 전환해 보죠. He is so clever that he knows it. He is so clever that he can know it. 자, 두 가지 경우죠. He's so clever. 그는 매우 똑똑해서 that he knows it. 그것을 안다. That he can know it. 그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to a not to 부정사와 형태가 비슷해서 꼭 구분해서 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자습서에 나와 있죠. 자, 자습서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He is not too poor to buy a car. 자, 우선 not too poor to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번에는 not이 앞에 to에 있죠? 자, not to a to 부정사는 우리가 배웠던 to a to 부정사의 전체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a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은 not so a that 주어 cannot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같이 해석을 해보죠. He's not too poor. 그는 너무 가난한 것이 아니다. To buy a car. 차를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난한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so that을 이용해서 문장 전환을 해보죠. He is not so poor that he cannot buy a car. 자, 이 문장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He's not so poor. 그는 너무 가난한 것은 아니다. That he cannot buy a car. 차를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난한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6번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어때요? 자, 다른 것들은 다 정리가 되는데 유독 2A, 2 부정사가 들어가는 표현들이 정말 혼동되죠? 자, 7번으로 가기 전에 간략하게 2A, 2 부정사의 유사 표현들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2A, 2 부정사가 나오는데요. 뭐뭐 하기에는 너무 A하다. 너무 A에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So a that 주어 can't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t to a to 부정사는 to a to 부정사 구문의 전체 부정이니까 너무 a에서 뭐뭐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뭐뭐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a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o a to 부정사의 전체 부정이니까 역시 so a that 주어 can't 동사 원형 앞에 not을 붙여서 not so a that 주어 can't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to a, not to 부정사는 to a to 부정사, 즉 너무 a에서 뭐뭐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부정의 뜻을 가진 to 부정사 앞에 not이 붙었으니까 부정의 부정, 즉 이중 부정으로 강한 긍정의 뜻이 되어서 매우 a에서 반드시 뭐뭐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to a to 부정사를 부정하긴 하는데 to 부정사 바로 앞에 not이 붙은 거니까 to 부정사만 부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so that으로 바꿨을 때 뒤에 can't의 부정이 되니까 그냥 can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o a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쉽죠? 자, 이제 7번 할 차례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봅니다. 독립부정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자, 부사구로 조건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죠. 그냥 외우면 되는 관용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예문 7번을 보시죠. To make matters worse, the car ran out of gas. To make matters wors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o make matters worse는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The car ran out of gas. Ran out o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Run out of 하면 뭐뭇이 다 떨어지다, 뭐뭇을 다 써버리다 이 뜻이니까 설상가상으로 그 차는 기름이 다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to make matters worse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냥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래 설명예문 7번으로 갑니다. 자, 독립부정사의 예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들은 모두 자습서에 나오는 예문들입니다. To tell the truth, he knows nothing about the new plan. To tell the truth의 동그라미, to tell the truth 하면 사실은, 사실을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자, 해석해 보면 to tell the truth, 사실은 혹은 사실을 말하자면 he knows nothing about the new plan. 그는 그 새로운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자, 이 문장도 to tell the truth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시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To be sure, it's a good idea. To be sure의 동그라미 쳐야겠죠? To be sure는 확실히, 틀림없이 이런 뜻입니다. To be sure, 확실히, it's a good idea. 그것은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뭐 더 이상 따질 게 없습니다. 자, 다음 문장. To begin with, he is too timid. To begin with. To begin with의 동그라미 치세요. To begin with는 우선, 첫째로 이런 의미죠. Timid는 소심한 이런 뜻이니까 To begin with, 우선 He's too timid. 그는 너무 소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장으로 가죠. 자, 이번에는 strange to say가 나오는데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Strange to say, the door opened by itself. Strange to say, 이상한 이야기지만 The door opened by itself. By itself의 동그라미 치세요. 저절로의 뜻이죠. 이상한 이야기지만 문이 저절로 열렸다. 이런 해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할 차례입니다. She can speak Japanese and Chinese, not to speak of English. She can speak Japanese and Chinese. 그녀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할 줄 안다. Not to speak of English. Not to speak of의 동그라미 치세요. 뭐뭇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o say nothing of나 not to mention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She can speak Japanese and Chinese. 그녀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할 줄 안다. Not to speak of English.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to say nothing of나 not to mention을 사용해서 문장 전환을 해보죠. She can speak Japanese and Chinese to say nothing of English. She can speak Japanese and Chinese, not to mention English. 자, 마지막 문장 보시죠. I've known him for over 20 years. He is my best friend, so to speak. So to speak의 동그라미, so to speak는 말하자면, 소위 이런 뜻이에요. 해석해 보면, I've known him for over 20 years. 나는 그를 20년 넘게 알고 지내왔다. He is my best friend, so to speak. 말하자면 그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자, 그럼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대부분의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그랬죠. In order to 부정사나 so as to 부정사는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의 형용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되면 감정의 원인으로 뭐뭐 해서 혹은 뭐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자, must, cannot 등과 같이 판단을 내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자,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렇죠. 이유나 판단의 근거로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결과형법 중에서 특히 only to 부정사는 결국 뭐뭐 할 뿐이다. 그리고 never to 부정사는 다시는 뭐뭐 못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가접법 동사 would 등과 함께 to 부정사가 쓰이면 조건의 의미로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양보의 의미가 될 때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외에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그냥 수거처럼 외우면 된다 그랬습니다. 독립부정사라고 따로 정리된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수거처럼 외우면 되겠어요. 자, 방금 했던 정리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